대한민국 1등 시니어 전문 채널 뚝순이 TV입니다. 방금 전화 통화했는데 얘기했던 내용이 기억 안 나시는 경우 있으시죠? 특히 병원, 보험사, 은행, 부동산 이렇게 좀 중요한 곳이랑 통화를 했는데 전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이거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받아쓰기 해주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출시는 안 했고요.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공짜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통화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뚝순이 TV 통화한 내용을 받아쓰기 해주는 서비스, 바로 AI 통화 녹음입니다. 신청 방법 간단하고요. 또 무료라는 점도 좋더라고요. 우선 전화번호나 아니면 주소 같은 거 받아서 적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복잡한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것도 받아쓰기 대신 해줍니다. 게다가 부동산 같은 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받아쓰기까지 되니까 나중에 저쪽에서 딴소리 할까봐 걱정하는 일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자, 그럼 내가 통화한 내용이 어떻게 받아쓰기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통화가 끝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쭉 받아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마치 문자나 카톡을 한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니까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뚝순이 TV 이제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서비스는요, 아직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SK텔레콤에서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알뜰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알뜰폰에서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핸드폰에서 T전화라는 어플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플에 통화 녹음 설정이라는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맨 아래 보면 AI 통화 녹음 괄호하고 베타라고 써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서비스 안내 확인 약관 동의를 진행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죠? 게다가 무료입니다. 이제 테스트 해볼 겸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통화를 마치면 녹음 파일을 문자로 변환했다고,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다 했다고 알람이 뜹니다.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문자처럼, 카톡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오른쪽 위에 버튼을 누르면 통화한 그 음성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문자로 정리한 내용을 통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한 내용을 알아서 녹음까지 해주고 또 문서로 변환까지 해주는 AI 통화 녹음 서비스. 세상 정말 좋아졌다 싶으시죠? 뚝순이 TV 그런데 제가 이걸 직접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내가 통화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을까? 자, 내가 통화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내용 중에 계좌번호만 검색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계좌번호라고 검색하시면 그 부분만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가 끝나면 알람이 오는데 이게 매번 알람이 오면 좀 귀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죠? 저도 비슷한 생각했는데요. 이 알람을 꺼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통화를 많이 자주 하시는 분은 이 알람을 꺼두시면 좀 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모든 통화를 문서로 변환하면 통신요금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이 통화를 문자로 변환하는 기능을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할수 있게끔 설정을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변환을 하면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통신요금이 더 나올 걱정은 없겠죠. 네 번째, 문자가 너무 많이 쌓이지 않을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다 문서로 변환되면 핸드폰 용량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각자의 통화 습관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서비스는 언제든 무료로 신청했다가 언제든 무료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편의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순이 TV. 제가 바라는 건 이게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나 LG 그리고 알뜰폰에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앞으로 유료화가 된다고 해도 어르신들께는 좀 무료로 계속 제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